이렇게 4번도 아니고 자, 얘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걱정이에요 지금. 4번까지 그러니까요. 얼굴 다른 이유가 안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일 나요. 이번에는 혹시 모릅니다. 눈 좀 보고 싶어요 눈. 4번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제시 무대야 열려라. 두 번 연속 음치를 고른 레드. 과연 2라운드 마지막 모자 벗겼지? 이제 4번이 더 내렸어. 더 내렸어. 저희가 위에서 봤을 때는 네. 뭔가 저렇게 말라 보여, 왜소해 보였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그렇지 또 않아요, 그렇죠? 예, 아주 뭐 작은 스타일은 아니시고 네. 얼굴을 보면 아시는 분인가요? 자, 지금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노래를 하신다고요? 사인이 들어왔거든요. 아,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자, 4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뭘까? 아, 궁금합니다. 얼굴 공개 안 하고? 어? 노래 바로 나와요, 진짜. 음치라면 스튜디오 콩크리 아티스트입니다. 저 모자는 끝까지 안 벗는 거야? 얼굴 보면 아실만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나만 안 되지 생각으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음치이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안 하죠 잘. 4번입니다. 4번! 가장 궁금한 두 분을 뽑긴 했어요. 왜 가르치? 얼굴 보면 아시는 분. 고등학교 동창이시군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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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25살 지동국이라고 합니다. 와. 어떤 사이였어요?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여기 방청객에도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래 노래 되게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노래 실력이 네. 이렇게 뛰어나신데 이제 아직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음악을 조금 이제 제가 집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좀 살았었거든요. 음악을 하고는 싶은데 서울에서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건설업을 하면 숙소를 이제 그쪽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 이제 일 끝나면은 현장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노래를 놓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하게 됐죠. 아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꿈을 꿨던 우리 동창 친구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좀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나와서 친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노래를 하니까 되게 네,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가수로서 나올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슬기 씨의 동창 지동국 씨 미스터리 싱어 3번은 실력자였습니다. 아 예. 인사해주세요. 안녕.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